오늘부터 장 보러 대형마트 갈 때 장바구니를 꼭 챙겨야 합니다. 이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인데요. 규제 시행 첫날 현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현장인 이리나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비닐봉투가 사라졌습니다. 물건을 산 소비자들은 비닐봉투 대신 저마다 챙겨온 장바구니를 이용합니다. 정부가 비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어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됐는데 석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비롯해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기가 흘러나올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또 흙이 묻어있는 채소는 숯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닐봉투 사용 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은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종이 가방의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 코팅이 아닌 한쪽 면만 코팅된 종이 가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환경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플라스틱 양을 많이 감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작은 불편을 감수할 때 우리도 살고 또 후손에도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2억 2,800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곳에서는 여전히 비닐봉투 사용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 손에서 비닐봉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담을 때도 시장 안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담는 그릇에도 비닐이 사용됩니다. 소규모 슈퍼마켓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아직 제재가 없어요.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규제 대상은 전체 점포의 10% 이하에 불과한 상황. 환경부는 전통시장과 소규모 마트 등에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무 협약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가 정착되고 대체제가 마련되면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단속이 이루어지고 계도기간이 지난 만큼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장인 이리나입니다.